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ndex.ts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두고 이렇게 지금 세워둔 거예요. 세워둔 내용들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파일들 중에 몇 개를 없앴어요. 여러분들도 이 모양을 보시고 제가 지운 것들은 같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ts도 지워버리고 index.ts 남겨놓고 테스트 이 부분도 지워버리고 됐습니다. source index.txt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밑에 다섯 개 파일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그죠? 위에 노드 모듈과 VS 코드 폴더 두 개 남겨놓으시고 그럼 index.ts에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그리팅 되어 있고 일단 먼저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팅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 것이 new입니다. new greeting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서 하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것을 여기 obj라고 하는 변수 variable에 넣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obj에다가 이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이 녀석이죠. greeting greet라고 하는 메서드가 지금 여기에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메서드를 정의하는 방식은 메서드 이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콜론 찍고 다음에 이제 void라고 하는 거는 return 값이 없단 말입니다. return 값이 없단 말인데 이건 나중에 return 값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고 할로에다가 console log hello world 그죠? 이걸 greet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console log에서 hello log world가 여기에 console에 표시가 되겠죠. 자, 클래스와 인스턴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붕어빵 기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붕어빵 기계가 바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붕어빵이 인스턴스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만들어 찍어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지금 보면 붕어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클래스는 하나의 붕어빵을 찍어내는 털 하나만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붕어가 한 마리 붓고 찍어내고 붓고 찍어내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마리만 있는 붕어빵이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없네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게 클래스입니다. 이게 클래스고 여기서 우리가 반죽을 넣고 팟을 넣고 해서 찍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인스턴스죠. 그래서 이 그리팅이라고 하는 기계는 이 기계는 클래스가 바로 기계죠. 이 그리팅 오브젝트를 찍어냅니다. new라고 하는 말로서 이렇게 해서 찍어내고 이렇게 해서 찍어낸 obj라고 인스턴스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여기 있는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리트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똑같이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그죠. 그러면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것이 콘솔 로그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디버그에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헬로 월드 나타나죠. 이게 타입스크립트에서 클래스를 지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에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에서 정의된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퍼티 지금은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에 접근을 하고 그죠?